경북 상주의 열렬한 애청자 하루살이님이십니다. 하루살이님께서 큰일 날 뻔하셨어요.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어둡네요. 녹색 신호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이씨 어이씨 놀래라. 어디?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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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중앙선 저기 끝에 있어. 다시 다시 우시 어디? 어이씨 놀래라. 어디? 어이씨 있어 이쪽에. 중앙선 저기 끝에 있어. 중앙선 저기 붙어 있었어. 어디? 중앙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차량 신호라서 정상대로 가죠. 중앙분리대 있죠. 횡단보도만 살짝 끊어져 있지. 횡단보도 보이는 것처럼 빨간불이죠. 여기 있네요. 안 보이는데 얼굴만 살짝 보일 거예요. 이거요. 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 얼굴만 살짝.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그러니까 으쌰 놀래라. 미리 본게 아니라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그래서 으쌰 놀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요, 우리 하루살이님께서 이 썬팅이 50%래요. 아니, 썬팅 50%가, 왜 이렇게 어둡지? 이상하다. 혹시, 썬팅을 50% 잘못하신 거 아닐까? 그리고, 만약 썬팅 50%가 맞으면, 그럼 블랙박스가 좀 어둡게 찍힌 게 아닐까? 창문 열고, 이렇게 한번 스마트폰 찍어보시고요. 창문 내리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랬더니, 올려주셨어요. 사진. 이게 창문을, 앞창문을 통해서 찍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창문 열고 밖으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썬팅 안한 거죠. 이게 썬팅 50%라 그러십니다. 야, 이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요. 이쪽이 썬팅 한 압류입. 요거는 유리창을 내리고 찍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요게 선팅 안한 거. 이거 선팅 50%. 아, 근데 아까 그거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요. 이분께서요. 선팅 50%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셨답니다. 선팅 업체, 선팅 그 대리점 가서요. 그러시면서 이게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수 있죠? 네,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쭤봤더니요. 그 대리점 사장님이,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예, 어디 있냐면요. 이분께서, 하루살이님께서 그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찍어 주셨어요. 클로즈업합니다. 자, 어디? 측면이에요. 측면? 네. 아이고, 어둡다. 잘안 보인다. 아이고, 흐리다. 엄청 확대한 거예요. 흔들리네. 이번에는 압률이. 저 조그만 걸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아, 여기 있네. 여기. 35%. 예. 여기에 숫자. 이게 퍼센트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변호사님, 제 거요. 50% 줄 알았어요. 저 처음에, 예, 저차살때50% 달아줬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아니, 가서 보니까 35%였네요. 아이고, 변호사님. 제 썬팅은 50%가 아니라 35%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 회사마다 거의 퍼센트 써 있는 게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요 QR 코드 그 옆에 숫자 이게 퍼센트입니다. 그러시면서 아 변호사님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압류리는 35%, 염류리는 5%래요. 그러면 35%와 5%가 얼마나가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압류리를 통해서 찍은 겁니다. 35%예요. 5%는 어떨까요? 염류리는 5%예요. 염류리. 오, 꼼꼼하네요. 그죠? 네, 이건 35. 여기는 5. 5%는 완전 꼼꼼하네요. 창문을 내려보겠습니다. 창문을 네. 이건 썬팅 안 한 거. 5%. 물론 회사마다 똑같은 35%라 하더라도 우리 건 다른 데보다 좀 밝아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35%가 불빛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가로등이 많을 때. 근데 가로등 없을 때는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루살이님께서요. 썬팅 35%로 블랙박스 기존 블랙박스하고 또 다른 블랙박스하고 두 개로 비교해서 찍으신 영상이 있습니다. 낮에는 차이 없어요. 낮에는 똑같아요. 낮에는 뭐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날씨 좋으니까 똑같아요. 내 선명하고 똑같아요. 근데 밤에 차이가 있죠. 밤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가로등 있는 곳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보시죠. 가로등 있는 곳. 35% 얘기예요. 지금 저 왼쪽 거요. 왼쪽 거는 운전자 눈에, 하루살이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어둡게 찍혔답니다. 요거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찍혔답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여기 가로등 있을 때예요. 이번에는 가로등 없는 곳을 보겠습니다. 가로등 없는 곳은 차이가 더 나겠죠. 보시죠. 왼쪽 가로등 없어요. 오른쪽 아니 왼쪽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가로등 없는 곳에서 왼쪽은 잘 안 보이고요. 오른쪽은 많이 보이고요. 왼쪽은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제 가로등 지났죠.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이쪽은 그나마 좀 더 보이고요. 이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랍니다. 이건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둡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아이고 놀래라 했을 때요. 아이고 놀래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죠. 35% 기존 블박입니다. 지금 지나치고 여기 사람 있나요? 어시 놀래라. 지금 여기서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희미한 거. 여기 뭐 희미한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안 보여. 그런데요. 하루살이님은 보셨어요. 어시 놀래라. 어시 놀래라. 왜? 여기 있는 것보다 운전자 눈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블랙박스는 35% 썬팅이면서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둡게 찍혔어요. 우선 35%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곳, 별로 띄엄띄엄 있는 곳에서는 어둡습니다. 5% 내지 10% 더 밝게 해보세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찍혀야 됩니다. 가끔 그 법원에서요, 판사들이 블랙박스만 놓고 아 저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썬팅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썬팅보다 5% 또는 10%씩만 올려보십시다. 그러면 여기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한 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지 아닌지. 특히 시골길, 가로등 없는 산길 이런 데서는 밝은 블랙박스가 안전합니다. 제가 한문철 TV와 루마 버텍스가 밝은 썬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